짜자잔! 이렇게 겐지로 변신하게 됩니다. 빠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겐지로 변신할 수 있는데요. 자, 일단 겐지의 스킬도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닝여맨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줄 마인크래프트 커맨드 블록 명령어는요, 여러분들이 요즘 좋아하시는 그 게임, 오버워치 게임. 요즘 굉장히 핫하고 흥게임이죠? 굉장히 요즘 갑게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자, 오늘 그러면 마인크래프트에서 오버워치에서 캐릭터인 겐지라는 녀석을 한번 마인크래프트에서 플레이를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일단은 제 마인크래프트 캐릭터를 겐지로 변신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커맨드 블록을 이용해서 마인크래프트 오버워치 캐릭터인 겐지로 변신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콘솔 명령어를 미리 준비해 둔 걸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요. 레슨 필요를 항상 활성화로 바꿔놓고, 이러면은 이렇게 오버워치 모양의 달린 건물이 하나 생기는데요. 이 안에 보시면은 명령어 블록들이 점점 쌓이고 쌓이는 형식인데, 일단 명령어가 4개가 필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가 입력했으니까 두 번째 걸 복사해서 활성화로 만들어 놓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명령어를 복사해서 활성화 누른 다음에 또 입력해 주고요. 또 네 번째로 입력해서 활성화로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은 모든 준비가 끝난 건데요. 자, 일단은 명령어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정보란에 써놓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보시고 더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흑요석과 네더에벨과 엔드 수정 그리고 부싯돌을 준비해놓고요. 자, 여기서 자, 정확히 자, 이렇게 네, 이렇게 합니다. 안녕 흑요석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서 가운데다가 엔드수종을 넣어주시고요. 자, 이런식으로 나오죠. 그리고서 이 네더의 별을 큐로 뿌려줍니다. 자, 그럼 이런식으로 캐릭터 변경할 수 있는 그 노란 선이 생기는데요, 오버워치 하시는 분들은 이 노란 선이 뭔지 아실 거예요. 그 캐릭터 변경할 때 그 체력을 회복해주는 그 곳인데, 그곳을 만든 겁니다. 게임을 푸신 다음에 이 부싯돌, 미리 준비해둔 부싯돌로 들어가신 다음에 F를 누르시면 짜자잔! 이렇게 겐지로 변신하게 됩니다. 빠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겐지로 변신할 수 있는데요. 자, 일단 겐지의 스킬도 모두 다 있어요. 아래 보시면은 네, 다 있죠? 일단 그러면은 여러분들께 스킬을 네, 한 가지 한 가지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겐지 이동! 두두두두두두 뛰어다닐 수도 있고 막. 네, 스킬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장소를 바꿔봤습니다. 일단은 겐지의 기본 공격부터 한번 볼까요? 네, 기본 공격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표창 던지는 거. 스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 클릭을 하면은 표창이 이렇게 연속으로 세 발 나오고요. 자, 표창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세 개의 표창이 연달아 나가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서 이 기본 공격이 두 개가 있어요, 겐지는. 자, 오른쪽 클릭을 하면 세 개가 나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래길로 세 개가 나가는 거. 자, 이렇게 세 개. 자, 이런 식으로. 그쵸? 원래 렉이 없는데 맵이 좀 커가지고 렉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박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쉬프트를 누르게 되면요, 질풍참! 자,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돌진하면서 칼로 한번 긁는 건데, 이게 스킬 이름은 저도 자세히 모르겠네요, 까먹어서. 어쨌든 자, Q를 쓰면 이런 식으로 배면서 지나가죠. 그래도 쿨타임이 있기 때문에 또 마치 오버워치를 완전히 보는 듯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오늘 아시다시피 이거는 튕겨내기. 겐지 스킬 중에서 남들 스킬을 이제 튕겨내는 그런 스킬이 있어요. 한번 튕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튕겨낼 수 있습니다. 2로 누르면. 어, 때린다, 때린다, 때린다. 자. 이렇게 연속 세 발. 발사! 자, 이런 식으로. 자, 기본 스킬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그 지나가면서 칼을 긁는 걸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좀비한테 한번 써보죠. 좀비. 좀비를 두 마리 정도 풀어놓고요. 자, 일자로 오는 걸 한번 제가 착! 오! 주는 거 봤어요? 오! 완전 오버워치네. 완전 똑같은걸? 이렇게. 한번 F5로 한번 보죠,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하고, 쓱! 오! 완전 오버워치. 완전 오버워치. 오, 김밥이다. 자, 어쨌든. 자. 그 다음에 튕겨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튕겨내기는 상대방 스킬을 튕겨내는 기술이죠. 그러면 스켈레톤을 한번. 자, 자, 자. 한번 튕겨내보도록 할게요. 어, 빨라, 빨라. 스켈레톤 너무 빨라. 쏴봐, 쏴봐, 쏴봐. 튕겨내기! 오! 튕겨냈어요, 방금! 어, 야, 쿨타임이 끝났잖아. 내가 이거 막아줄게. 튕겨내기! 오! 튕겨내는 거 봤어요? 오! 튕겨내 죽였어. 오호라. 튕겨내기가 되는구만. 자, 이런 식으로 튕겨낼 수 있습니다. 고기 먹는 손도 있네, 봐. 자, 튕겨내기가 되구요. 정말 됩니다. 자, 어쨌든. 자, 그리고 튕겨내기까지 보았구요. 그 다음에 궁극기가 남아있죠? 류승룡 김오찌! 하면서 막 궁극기 쓰는 거 막 기억나시죠, 혹시? 그리고 이렇게 벽을 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벽을 탈 수도 있고요. 보이시죠? 오, 오야, 근데 낙사 데미지가 있어. 이런 식으로 벽을 탈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2단 점프가 됩니다. 2단 점프, 이런 식으로 2단 점프가 되고요. 안 돼! 자, 좀비를 꺼내서 궁극기를 한번 써볼게요. 자, 좀비가 굉장히 많군요. 오케이, 한번 궁극기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궁극기. 하! 하! 오! 완전 류승룡 기보였지.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칼 모양이 좀 달라지네요. 이런 식으로. 칼이 보여요, 저한테. 어허. 오케이, 궁극기 온. 제가 궁극기 한번 써볼게요. 궁극기 써보겠습니다. 자. 어, 이거 칼을 들고 있군요. 자, 이때. 핫! 핫! 허허허허 류승룡 김오찌 허허 표창 던져, 표창 던져. 야, 완전 대박인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커맨드 블록으로 오버워치 겐지가 되자가 여기까지 리뷰가 끝났군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네,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 재밌네 겐지. 이거 다른 그 유저들이랑도 PVP도 뜰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친구들과 함께 이 커맨드 블록 입력해서 한번 마인크래프트에서 오버워치를 한번 해보시면 어떤지 네, 추천해드리고요. 여러분들 저는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겐지 잉여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